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이번에는 배너 유형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나오면 좀 사이트 밋밋하니까 배너를 하나 살짝 넣어줘가지고 좀더 심심한 걸좀 작업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너 유형 01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다 전체 배경이 들어가는 유형을 만들 거고요. 이쪽에다가 박스 하나 만들어서 오른쪽 눌러서 플레임 설정해 줄 거고요. 여기는 배너 유형 01 작업해 줄 거고요. 색깔은 하얀색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렉탱글은 필요가 없네요. 필요가 없고 얘한테 지금 색깔이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얘한테 이렇게 작업해 줄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레이어 하나 넣어주겠죠? 레이어 하나 넣어주시고 컬럼 해주고 12개. 그죠? 여기는 380 이렇게 넣어줘서 작업해 줄 거고요. 됐죠? 여기도 배너 유형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20, 100 정도? 120, 120이었나? 그죠? 120이었죠? 오케이. 120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라인 하나 만들어주고 그죠? 좀더 빼주고 그죠? 우선 배경을 하나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서 배경을 하나 넣어줄게요. 배경을 먼저 또 스플래시에 가서 이쪽에 배경 할 만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울 만한 거 살짝 해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살짝 넣어주면 이게 네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너무 밑으로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거 넣어줄까요? 원하시는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디자인에 따라 요 배경 이미지에 따라서 디자인이 많이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여러분 컨셉에 맞춰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줬으니까 여러분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싹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울릴 만한 거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또 너무 화려한 거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쪽에다가 살짝 하나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넣어줬죠? 어허.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하나 넣어줄 거고요. 이거는 지워버릴 거고. 됐죠? 이 정도. 그래서 이쪽에다 요거 타이틀은 똑같으니까요. 그대로 넣어줄 거고요. 여기도 색깔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뭐 이미지 찾는 거 귀찮다라고 하면 제거 복사해 가셔도 됩니다. 여기 제거 들어오시면 여기 다 갖고 갈수 있어요. 공유되니까. 마음대로 갖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튜버 웹보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약간 뭐 배너 같은 경우는 홍보 배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넣어 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 딱 치수 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작업해 줘서 여기도 요 사이즈랑 비슷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작업해 놓으면 금방금방 작업하죠. 그죠? 한번 틀이 잡히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 밑에는 간격이 조금 다르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해줘가지고 한 40픽셀 정도 쪼졌어요. 40픽셀. 그 정도 작업해 줬고, 그 다음에 폰트는 24 정도 좀더 크게 줬어요. 24 정도. 이 정도 살짝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1.5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멘트는 좀 바꿔줘야겠죠. 멘트를 바꿔줄까? 여기다가 더 다양한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 좀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주소 이거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주소 넣어주면 되는데 유튜브 주소를 모르겠네. 유튜브 가서 네 들어가 볼게요. 아 주소가 요거네요.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주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링크가 들어가 버렸네요. 그죠? 전 이런 거 필요 없는데 그죠? 필요 없고 글씨가 필요한 거죠. 됐죠? 아 그래서 여기다가 드래그를 해놓고 링크를 넣어주면 링크가 걸리는군요.
몰랐네. 한 번씩 클릭해줘서 구독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고, 얘도 가운데 정렬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됐죠. 그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고, 이쪽에다가 또한 마진을 여기다가 70 정도? 이 정도 살짝 줘서, 허전하니까 여기서 끝내기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70 정도 살짝 줘가지고 내린 다음에 이쪽에도 살짝 하나 주면 되겠죠.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는 뭐16픽셀 작업해줄 거고, 이건 필요가 없을 거고, 여기는 배너 유형 01 작업 들어갈 거고요. 밑줄 하나 줍시다. 그쵸? 밑줄 하나 줘야 되겠죠? 한 줄이니까 우선 어떻게 줘야 돼요? 여기 오토 작업해줄 거고, 오토 작업해줄 거고, 여기 라인 넣어줄 거고요. 뭐 새로운 게 없죠? 그죠? 지금 계속 하시다 보면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120 정도 딱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그래서 디자인이, 뭐 만드는 건 이게 디자인만 잘 나와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떻게 느낌 봐야 된다고 하죠? 느낌. 그래서 이쪽에 가서 느낌 한번 살짝 보면, 네,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요거는 좀 빼줍시다. 여기 너무 긴거 같아서 요거 살짝 빼줘서, 아이고 씨. 여기다가 요거는 빼주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느낌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 됐죠? 여기는 살짝 레귤러 정도 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밑줄이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밑줄 빠지는 걸 편집할 수 있나? 요거는 주소고. 그래서 밑줄 빠지는 거는, 편집은 되네요. 그쵸? 링크 되고. 오케이. 뭐야, 씨. 그래서 이쪽에다가, 안 되네. 됐다. 됐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깔끔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배너형이 작업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사이트는요, 첫 번째 만드는 사이트는 간단간단하고 되게 많이 쓰는 유형 작업해 놓은 거예요. 유형 모아놓은 거라서, 여러분들 실제 사이트 이제 코딩하면 이런 유형들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이렇게 싹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실무에서 쓰는 유형들 싹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짜집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만들 때 짜집게 해서 또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틀만, 지금 이제 형태적인 틀만 작업해서 짜집게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하셨으면은 이쪽 쉐어에 가가지고 공유 한번 눌러주시면, 이거 있죠? 카피 링크 해줘가지고 같이 공유해주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작업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다음 영역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